교과서 우리 169쪽. 자, 69쪽. 169쪽에 수능 완성 2회죠. 그죠? 다음 주 되면 3회 들어가겠네요. 와, 빠르다, 맞지? 이제 수능 완성 얼마 안 남았다, 맞지?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오늘이 88일이잖아. 80대 끝머리잖아. 다음 주면 다행히 아직까지는 80일 때야.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앞자리가 매주 바뀌지. 맞지, 맞지? 그 다음 주부터 아닌가? 계속 바뀌지 않는 거 아닌가? 시간이 되게 빠르네요. 여러분들, 오래 본 친구들은 되게 오래 봤는데. 자, 그러면 비 오는 날. 우리 지문은 됐고, 왜냐면 이게 줄거리가 딱히 여러분들이 안 남을 거예요. 안 남으니까 안에서 사실 마음으로는 선생님이 요게 앞으로 남아있는 12번의 시험 중에서 한두 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냥 다른 부분의 심리적인 부분을 좀 봤으면 싶어가지고. 근데 또 요 부분 요거 본다고 좀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 오는 날 갈래 볼게요. 현대소설 됐고 모더니즘 소설, 심리주의 소설입니다. 자, 이 모더니즘 소설이 시에서의 모더니즘이랑 달라요. 시의 모더니즘이랑 다르고 심리적으로 서술해주고 이런 걸 우리가 모더니즘 표현해주고 이런 걸 모더니즘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자,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1930년대 많이 썼죠. 자, 오, 나오네요. 배경은 1930년대니까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해서 같이 공부해놓으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요 내용이랑 아주 비슷한 뭐 있더라? 바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똑같습니다. 구보 박태원이가 쓴 소설입니다. 자전적인 소설인데, 자, 여기 나오는 구보도 1930년대 갈등하다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나 그냥 시 써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냉소적이고 현실에 맞는 황금 만능주의를 욕하고 비판하고 생각으로만 계속 진짜 글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고 날개 기억나시죠? 날개, 이상의 날개. 자, 이상의 날개도 아주 비슷한 소설이에요.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일을 하고 싶지만 일하기 싫고 남편, 아내의 부정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약간 방관하고, 아내는, 자, 얘는 동경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무능력한 남자,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집에서, 결혼에는 부도덕한 여자인데 재택 근무 프리랜서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걸리적거리니까 막 수면제 먹여서 막 재워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요거랑 요거랑 1930년대 대표적인 모더니즘 소설이거든요. 얘랑 더불어서. 네, 그러니까 세 개 다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큰 줄거리가 없어요. 자, 그럼 볼게요. 특징 네 개가 중요합니다. 1, 2, 3, 4 다 중요하거든요. 1번, 특별한 사건의 전개 없다는 말은 서사성이 좀 떨어집니다. 서사성. 서사성은 줄거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서사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읽어보면 남는 게 없어요. 얘는 진짜 솔직히 한 달만 지나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을 안 해. 없거든,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인물의 내적 갈등에 따라 전개된다고 돼 있잖아. 네, 심리 서술을 많이 합니다.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2번, 인물의 심리 변화와, 자, 줄거볼까요? 인물의 심리 변화와 의식의 흐름 위주로 진행됩니다. 맞죠? 자, 의식의 흐름 위주다. 의식의 흐름 위주면 뭐겠어? 사건보다는 내면 고백이다. 이거죠? 어땠다, 저땠다, 나는 어떻게 했다, 나는 어르그르그르 했다, 이런 거. 자, 세 번째,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이더라. 오, 중요하네요. 줄거볼까요? 자, 이런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이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현실에, 자, 적어볼까요? 현실에 비판적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자, 현실에 비판적 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플러스 이거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냉소적. 그러면서, 자, 냉소는 차가운 웃음을 웃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 자신을 열심히 살까요? 아니요.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력함. 이게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지식인이었어요. 현실이 잘못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현실을 고치려고도 안 해요. 그 상황에서 나조차도 열심히 안 해요. 이게 30년대 구보씨, 30년대 이상의 날개의 주인공, 여기에 비 오는 길에 나, 네, 병일이. 자, 계속 네 번째 거, 자, 세 번째 거 됐고, 네 번째, 정신적 성숙과, 줄거 볼까요? 정신적 성숙과 물질적 욕망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됐죠? 자, 여기 정신적 성숙은 책입니다. 책 읽는 모습과,
물질적 욕망은 당연히 돈이죠, 뭐. 돈입니다. 책과 돈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오호. 자, 전체 줄거리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병일이는 성 밖에 있는 공장에 사환 겸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 그 줄거리 볼게요. 병일이는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의 집에서 옛 성문안을 가로질러 공장에 이르는 길을 왕복합니다. 어느 날 그는 피를 피하기 위해 사진관 앞에 있다가 사진관 주인을 만나게 되어 사진관으로 병일을 불러들인 사진사는 병일에게 술을 권하며 큰 사진관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힙니다. 참고로 이 사진사는 네, 물질 되게 좋아합니다. 물질 욕망 대단합니다. 사진사와의 만남을 지속하, 물질을 추구하는 사진사에 대해서 병일은 집으로 돌아와 사진사를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웃기죠? 물질 좋아하는 애를 비웃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매일 열심히 출근해요. 돈 싫어한다고 해놓고 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게 모순적인 거야. 야도. 그럼에도 병일이는 사진사와의 만남을 지속을 합니다. 사진사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병일이는 고독함을 느끼죠. 공장에서 돌아오면 책 보던 습관도 버리고 생활인으로서의 면모를 자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생활 돈. 돈을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신문에서 사진사가 장 티푸스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병일이는 사진사의 죽음을 통해 더욱 독서에 매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뭐야? 죽음에 죽으니까 허망하다는 걸 알고서 책 읽겠다 이렇게 끝났다는 거야. 자 됐습니까? 요런 이야기인데 뭐 남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죠? 그죠? 네, 뭐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 오는 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컵. 자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원생 목록이야. 네. 173쪽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이거는 분석 자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봐. 난 어차피 지문 봐줄 거야, 이거는. 이거 되게 중요해서.